자, 이제 본문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The Heart of an Airport, 공항의 심장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네요. Just as Icarus, 이카루스가, 자, 이때 Just as는 일단 뭐뭐 했던 것처럼이고요. 자, 이카루스가 누군지 모를까 봐 중간에 이제 설명이 나오네요.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한 등장인물인 이카루스가 시도했던 것처럼 to fly with wings of feathers and wax. 자신의 그런 깃털과 왁스로 된 그런 날개를 가지고 날리고 시도했던 것처럼, 자, 여기서부터 이제 하고 싶은 얘기죠. 인간은 has dreamed, 꿈꿔왔습니다. Flying in the sky, 하늘을 날아가는 꿈을 꿔왔습니다. 뭐 이런 얘기를 도입부적으로 하면서 그 이유,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이죠. 그래서 연결사는 늘 조심하시고요. Watching a man-made aircraft, not birds. Take up and land is 하면서 이 문장 시험지 내기 정말 좋습니다. 일단 ing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보는 것은 하면서 그래서 저 뒤에 보면 동사 is가 나와 있는데 즉 여기까지 우리가 알죠. ing가 주어 역할하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봐 단수 취급하고 그래서 동사에서는 is를 붙인다는 거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 이게 뭐죠?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. 특히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어법 문제로 take off냐 takes off냐라는 어법문제를 딱 내면 우리 제자님들이 선생님 ing 동명사 주어 단수 치고 takes off 해서 이게 틀리게 됩니다. 자 이렇게 써주면 뭐 기억나나요? 바로 그렇죠. 지각 동사요. 물론 주어 자리에 나왔지만 어쨌든 watch 지각 동사 출신이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ake off는 문장의 동사가 아니라 자 여기 있는 이 목적어요. 인간이 만든 비행기가 목적어 새가 아니라 비행기가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 겁니다. 뭐 하는 걸? 이륙하고 랜드 착륙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이렇게요. 됐나요? 다시 한번 여기서 동사 원형이 나온 이유는 이 워치가 지각 동사 출신이니까 알겠죠? 그래서 동사 다음에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구조였고 문장 전체 이 주어에 대한 워칭에 대한 동사는 여전히 is하고 나와 있는 겁니다. 시험지 내기 너무 좋아요. 한 번 더 해석합니다. 인간이 만든 즉 인공적인 비행기 새가 아니라 인공적인 비행기가 이륙하고 그리고 착륙하는 것을 보는 것은 바로 is always a marvel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. 이렇게요. 자 managing 관리하는 것은 하면서 또 ing가 또 똑같이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. 동일한 패턴이죠. 자, 방금 나온 거 관리하는 것은 비행기의 이륙과 그리고 landing 착륙을 관리하는 것은 동사 is the core function 자 주된 핵심적인 기능입니다. 바로 공항에 그리고 그것은 요구하는데 바로 runway 활주로를 요구합니다. 바로 활주로와 컨트롤 타워와 관제탑이죠. 그리고 터미널을 요구하는데 그 터미널이 자 뭐뭐로 가득 채워진 거죠. 항상 능수동은 그렇죠. 대상 잡아서 얘가 하느냐 되느냐 터미널이 채우는 게 아니니까 채워진 거니까 filled with modern technology 현대적 기술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이요. 자 계속 갑니다. Think about a fully loaded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가득 채워지고 large passenger aircraft 가득 채워진 그런 큰 승객들이 가득 찬 그런 비행기를 생각해보세요 하면서 또 이번 단원에서 관계사들이 또 많이 나오죠. 컴머 찍고 위치하게 되면 그런데 그것은 이고요. 정확하게 보면 뒤에 주어가 빠져있는 게 보이죠? 그러니까 이건 주격 관계 대명사 자리 됐죠? 주어 빠져있는 건 관계 대명사. 그런데 그것은 weight 무게가 나가는데 대략 385톤 정도의 무게가 나갑니다. 그러면서 분사까지 꼈네요. 그러면서 touching down hard 이때 hard는 세 개란 뜻이고요. 이 자리에 hard냐 hardly냐 어휘 문제도 꽤 많이 출제가 됐어요. 알다시피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는 부정어입니다. 전혀 상관없는 거죠. 세 개 그렇죠. touching down 합니다. touchdown 하는 거죠. on the runway 그 활주로에 그러니까 승객들로 가득 찬 그런 비행기가 이제 쫙 착륙을 하면서 그렇죠? 터치다운 이제 착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이 활주로가 have to be specially 특히나 건설되어져야 합니다. To take the stress 여기서 stress는 그런 압박감 그런 무게 정도라고 의역을 하시면 돼요. 이것을 take 견디고 취하도록 그래서 자 특별히 runway는 특별히가 아니라 typical 전형적인 보편적인 그런 runway 활주로는 1.8m 두께 이상입니다. 이렇게요.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또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이 부분입니다. 이 specially란 부분에다가 special slash specially slash
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앞에는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주로 쓴다고 알고 있어요. 맞죠? 그래서 여기서 낼름 형용사 골랐다가 네, 틀릴 수 있죠. 그 형용사 여기 있는 to be constructed 나와 있는 거고 여기는 이미 중간에 이 비동사 뒤에 작은 여기 있는 거기를 꾸며주는 부사가 들어가는 겁니다. 눈으로 대충 보고 비동사 있으니까 형용사가 답이야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알겠죠? 자 계속 갑니다. 그래서 이 runway는 또한 lined with 일치하게 되는데 바로 guiding light 그렇죠? 이제 이쪽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불빛들과 일치하게 됩니다. 항상 lined with 이렇게 그러면 얘가 수동이 나온 이유가 그렇죠. 활주로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일치되도록 만들어진 거니까요. 그래서 자, 그 the guiding light들은요 또 tied 수동이네요. 연결이 돼 있습니다. 특별 컴퓨터로 그 컨트롤 타워에 있는 그래서 마지막 컨트롤 타워는 하고 하면서 이 부분이요 아 equipped with 나오는 거 주의하도록 자 equip이란 표현 자체가 원래 능동으로 쓰이게 되면 equip A with B라는 표현입니다. 원래 표현 자체는 그래서 A에게 B를 장착하다 설비하다라는 뜻인데 A를 주어 자리로 뽑아서 수동태로 바꾸는 건데 이때 with가 끝까지 붙게 된다는 거 알겠죠? A가 주어 자리로 나갔을 뿐 equipped with B 수동태 붙는 거 with 붙는 거 놓치지 않도록 계속 갑니다. 그래서 이 관제탑은 장착돼 있는데 cutting edge 자 최첨단의란 뜻이에요. 이 edge가 가장자리 끄트머리란 뜻이니까 최첨단 맨 끝을 자르는이니까요. 자 최첨단의 안테나가 설치가 돼 있대요. 수동 나와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그게 어떤 안테나냐 can detect all airplanes 아하 모든 비행기를 그리고 모든 장애물들을 detect 감지할 수 있느냐 within a few kilometers 몇 킬로미터 내 그러면서 자 이제 좀 주의할 게 나왔습니다. 별표 칠 문법이 나왔네요. 우리가 앞에서 ing, ing 하고 출발했던 그 문장들은 분명히 ing가 주어였는데 여기 있는 이 ing는 똑같이 출발을 하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 문장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아 이건 우리가 늘 배워왔던 바로 분사 구문이죠. 즉 여기 있는 using은 사용하는 것은이 아니라 아하 이런 안테나로부터의 정보를 사용해서라는 분사 구문이요. 이번 단어에서 이것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죠. 주어 자리 아닙니다. 분사 구문 자리고요. 늘 얘기지만 이런 분사 구문들은 문맥상 적절한 접속사 그다음 controllers하고 복수가 나왔으니까 they 정도 그래서 as they use 정도로 바꿀 수 있는 거고 한번 가볍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. 분사구문 바꿀 때는 문맥상 얘기가 되니까 접속사 지우고 주어가 반복되니까 주어 지우고 동사를 두 번 쓸 수는 없으니까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using 하고 출발하는 분사구문인 거 오케이 계속 갑니다. 자 다시 안테나로부터의 그런 정보를 사용해서 자 air traffic controllers 자, 이 관제탑에서는요, manipulate, 자, 단어 조심하시고 이게 조작하다라는 단어인데요. 부정적으로 쓰이면 말 그대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다 이런 나쁜 부정적으로 쓰이고 중립적으로 말 그대로 operate, 말 그대로 기계장치를 작동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.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쓰였네요. 그래서 이 활주로에 있는 전등들을 manipulate, 작동시킵니다. To lead an aircraft, 비행기를 이끌기 위해 그것에 자, 할당된 게이트에 그런데 어떻게 게이트, 그 게이트에 이끌어가냐면 바로 safely, 안전하게요. At night, 밤중에 이렇게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관제탑에서 하는 일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도 잘 보셔야 되는 지문이었네요. 됐죠?